마가복음 1장 1절에서 6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마가복음 6장 1절에서 6절까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거기를 떠나사 고향으로 가시니 제자들도 따르니라. 안식일에 되어 회당에서 가르치시니 많은 사람이 듣고 놀라니 이 사람이 어디서 이런 것을 받았느냐. 이 사람이 바른 지혜와 그 손으로 이루어지는 이런 권위의 지혜이며 이 사람이 마리아의 아들 목수가 아니냐. 야고보와 요셉과 유다와 시몬의 형제가 그 누이들이 우리와 함께 여기 있지 아니하냐고 예수를 배척합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선자가 자기 고향과 자기 친척과 자기 집 위에 있는 존경받지 못하니 염두이라 하시며 거기서는 아무 권능도 행할 수 없어 다만 소수의 병자에게 행사하여 고치실 뿐이고 그들이 믿지 않음을 이상히 여기시더라. 예수님께서 무시를 입고 오셨습니다. 그런데 목수의 아들로 살았기 때문에 유대인들이 메시아인 줄 꿈에도 생각 못한 거예요. 그것이 유대인들의 실수였죠. 그것이 유대인들의 이야기처럼 보이지만 우리도 그럴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를 잘못 보면은 중요하지 않는 것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 잘한다고 하는 것은 뭐가 중요한 것인지 또 뭐가 중요하지 않는 것인지 그걸 잘 이해하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요 세 가지가 있습니다. 자, 불신자가 봐도 이해되는 부분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이런 부분은 불신자도 이해해요. 그리고 도움이 됩니다. 그러나 성경에는 구원 얻을 사람과 구원 얻은 사람만 이해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어떤 부분들은요 구원 못 받은 사람들이 읽으면 전혀 이해가 안 돼요. 이것이 성경이죠. 또 성경은 구원받은 사람도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어요. 주로 이제 눈에 안 보이는 영적인 내용들입니다. 오늘 새해 첫 예배입니다. 여러분들이 여간부터 뜨시고 새해를 출발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성경 보는 눈이죠. 우리에게 눈이 있는데 세 가지가 있습니다. 육신적인 눈, 지적인 눈, 영적인 눈. 안과 의사가 그러는데 밖에 나갈 때는 반드시 선글라스를 쓰라고 그래요. 왜 그런 거 아니? 자외선이 눈을 굉장히 상하게 한답니다. 그래서 택시 운전사들이 주로 왼쪽 눈을 수술하러 많이 온대요. 왜 그런 거 아니? 왼쪽 눈이 햇빛에 있냐 노출되니까 주로 왼쪽 눈을 수술하러 온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선글라스를 쓰라고 그래요. 자, 육신적인 눈이 어두워도 얼마나 답답합니다. 아니 생명만 내도 답답해요. 제가 초등학교 때요. 제 친구 둘이서 막 이렇게 말다툼해요. 그래서 가서 보니까 뭐인 거 아니에요? 이 색깔을 놓고 싸우는 거예요. 한 사람은 녹색이라고, 한 사람은 노란색이라고. 그래서 내가 보니까 이 노란색이에요. 근데 한 친구가 녹색을 못 보는 생명이라. 그래가지고 막 둘이 막 다투는 거예요. 이게 색깔만 분별 못해도 얼마나 불편합니까? 근데 앞에 안 본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진짜 불편하겠죠. 언젠가 신문에 보니까 소경 세 분이 바닷가에 빠져서 동시에 죽었어요. 부산에서. 왜 그런 거 아니? 둘이 손잡고 바닷가길을 걸어가다가 한 사람이 잘못돼서 빠지니 잘못돼서 가니까 다 빠진 거예요. 손잡고 가다가. 그 신문에 나왔어요. 그러니까 세 사람 중에 한 사람만 눈을 봐도 붙잡았을 텐데. 예, 이렇게 우리가 앞을 못 본다는 것은 이렇게도 중요합니다. 저는 예전에요. 버스를 타든지 전철을 타든지 항상 책을 갖고 다니면서 책을 봤어요. 그런데 지금은요 30분 정도 성경만 봐도 눈이 아파요. 아, 그래서 책을 볼 시간이 있구나. 여러분 책 볼 수 있는 시간표가 됐을 때 책을 많이 보시기 바랍니다. 그 시간 지나버리면요 책 보고 싶어도 못 봐요. 눈이 아파가지고 책도 눈이 밝을 때 봐야 돼요. 또 우리에게는 지식을 알 수 있는 눈이 있어요. 지식이 어둡다는 것이 얼마나 큰 일인지 모릅니다. 모든 지식인들이 눈이 어두우면 고생을 많이 하죠. 특히 우리 학생들 가운데 이런 사람이 있을지 모릅니다. 아, 나는 커서 돈 많이 벌어야지. 그런데 돈 많이 벌고 싶다고 보는 게 아니고 돈을 많이 벌 수 있는 지식의 눈이 있어야 돼요. 그걸 갖춰야 됩니다.
돈을 좋아한다 해서 되는 게 아니고 지식의 눈이 많이 열려야 됩니다. 세상적으로 성공한 사람 보면 특징이 있어요. 이 사람들이 책을 많이 읽어요. 말은 안 하지만은 자기는 겸손하게 뭐 배운 것도 없고 어쩌고 얘기하지만은 이 책을 많이 본 사람들. 말은 지식의 눈이 있단 말이에요. 이 사람들이 성공합니다. 여러분, 그 다음에 중요한 게 뭡니까? 영적인 눈입니다. 왜 이 땅에 자꾸 재앙이 닥쳐오냐? 그리고 왜 이 땅에 자꾸 정신병이나 불치병이 막 늘어나냐? 이걸 볼 수 있는 눈이 열려야 됩니다. 왜 우상숭배하는데 사람들이 자꾸 멸망받고 있는지 영적인 눈이 열려야 된다니까요. 여러분, 우상 많은 나라 일본이나 태국, 대만 가보세요. 골목마다 뭐 정신질환자들이 쭉 서 있습니다. 한번 가서 보세요. 저는 깜짝 놀랐어요. 저는 일본은 선진국이기 때문에 진짜 그러는 거 없는 줄 알았거든요. 일본 갔더니 한국보다 그때 당시 제가 89년도에 갔나 90년도에 갔나 한국보다 거지가 더 많아요. 근데 진짜 돈이 없어서 거지가 아니고 뛰쳐나온 사람들이다. 일하기 싫고 가정이 싫어가지고 뛰쳐나온 사람들. 예, 정부에서 먹을 거 대주니까 편하게 살겠다는 거야. 제가 볼 때는 정신병이거든요. 여러분 꼭 이해하셔야 됩니다. 우리는 세 가지 눈을 떠야 돼요. 세 가지. 첫째는 뭡니까? 육신의 눈이 꼭 필요합니다. 두 번째는 뭐예요? 지식적인 눈이 필요합니다. 세 번째, 영적인 눈이 떠야 돼요. 앞으로 영적인 혼란 시대가 올 겁니다. 영적인 눈이 안 열리면요, 당하는 거예요. 그냥 앉아서. 우리 집안에서 예수를 제일 처음 믿게 된 분이 저희 어머니입니다. 예, 집 나가서 믿기 시작했어요. 가출한 것이 잘한 건 아니지만 예수 믿게 된 게 참 다행이라고 생각해요. 예, 그 덕분에 저도 이 자리에 있는 것입니다. 오늘 유대인들이 뭐를 실수했습니까? 유대인들이 인간성이 나빠서 망한 게 절대 아닙니다. 유대인들이 믿음이 없어서 그런 게 아니고 영안이 어두운 거예요. 영안. 이게 봐야 될 것을 못 본 겁니다. 예수님을 육신적인 눈으로 봤다니까요. 아니 저 친구가 목수의 아들 아니냐. 아니 저 형하고 나하고 친구인데 어려서부터 제일 큰 걸 내가 걷지 않냐. 이런 식이 나온 거예요. 전통과 율법과 제도를 이런 것만 배우고 지적인 것은 발달됐지만은 영안이 어두워가지고 예수를 그리스도로 보지를 못한 겁니다. 거기서 실패원입니다. 세계에서 가장 돈 많이 버는 사람이 누굽니까? 유대인입니다. 여러분, 혹시 비즈니스하려고 뭐 건물이나 뭐 이렇게 그 계약으로 가보세요. 오너가 전부 유대인입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주변만 봐도 다 그래요. 그만큼 유대인은 뛰어납니다. 그런데 영안이 어려워요. 유대인처럼 이 땅에서 멸망받고 후대가 망한 민족이 없어요. 여러분, DC 한번 가보세요. 홀로코스트 박물관 아시잖아요. 그죠? 유대인들 학살된 그 내용과 전시하는 유대인만큼 어려움도 하고 고통받은 민족이 없다니까요. 왜 그래요? 영안이 어려워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눈을 꼭 뜨셔야 됩니다. 영안이 어두우면 나도 살기 힘들고 우리 후대 망합니다. 신앙생활 성공을 하려면 이 세 가지 눈을 떼야 돼요. 가장 먼저 떼어내는 눈이 뭐냐? 영적인 눈입니다.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에 성공하고 세상에 성공하려면 반드시 영적인 눈을 떼야 돼요. 지식적인 눈, 육신적인 눈도 필요하지만 영적인 눈을 떼야 된다고 말해요. 유대인들이 이 눈이 안 띄어서 얼마나 큰 실패라고 많은 고통을 당했는지 역사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잖아요. 이 성경을 읽을 때도 이 세 가지 눈으로 읽을 줄 알아야 됩니다. 세상을 이해할 때도 이 영적인 눈을 가지고 봐야 됩니다. 사람들을 판단할 때도, 사건을 이해할 때도 이 영적인 눈을 가지고 판단해야 된다. 사단을 이기는 데는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첫째는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이기는 거죠. 근데 두 번째는 뭐예요? 인간관계 승리합니다. 근데 영적인 눈이 안 열리면 인간관계 거의 실패합니다. 저 사람이 잘못해도 사단에게 이용당하는 일을 해서는 안 돼요. 내가. 분명히 저 사람이 잘못했습니다. 그러나 이 사건을 통해서 사단한테 이용당하면 큰일 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영안 열리는 게 중요한 거예요.
성장 동안에 우리 자녀들이 굉장히 상처를 받고 염증 문제가 오는데 우리들 어른들은 정작 이걸 모르는 거예요. 눈이 없으니까 그런 거예요. 우리는 그냥 남 얘기하는데 옆에 놀고 있는 아이들이 조그만 아이들이 다 놀면서 듣습니다. 그게 머리에 들어갑니다. 미국의 이민 온 가정들을 보면요. 아이들은 유치원서부터 들어가서 영어를 배웁니다. 영어를 잘하죠. 학교 졸업합니다. 근데 아버지, 어머니는 자기들이 못한 영어 애들이 하는 거 보면서 즐거워합니다. 그런데 실제로 대화는 안 돼요. 아이들이 좀 더 크면 갈수록 한국말 못합니다. 조금 하던 거 다 까먹어버려요. 그리고 부모는 영어가 안 됩니다. 개입이 생겨요. 그래가지고 대화를 못해요. 부모들은 자식들이 뭐 하는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먹고 살기 위해서 열심히 육신적인 거 노력합니다. 그런데 어느 날 보니까 자식이 마약을 하고 있어요. 마약 중독이 되고 이런 가정들이 많아요. 고칠 힘이 없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꼭 영안을 뜨고 모든 것을 이해를 하셔야 돼요. 이게 없으면요 절대 성공 못합니다. 우리는 성공이 목적은 아니지만은 세상 살리기 위해서 성공해야 됩니다. 영안이 열려야 돼요. 그래서 영안이 열리지 않으면 사회생활도 올바르게 못합니다. 이해를 못하니까요. 육신의 눈이 어두우면 굉장히 불편하잖아요. 그러나 영안이 안 열리면 망하는 거예요. 불편한 정도가 그냥 망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이상하죠. 육신적인 건 굉장히 유혹을 많이 받는데 영적인 건 전혀 등감하단 말이에요. 여러분이 판단할 때도 교회 일을 할 때도 이 눈이 있어야지 제대로 일합니다. 어떤 부분은 내가 양보하고 어떤 부분은 내가 도전하니까 그게 알게 되는 거예요. 내가 어떤 말을 해야 되고 어떤 말을 안 해야 되는지 그게 이해가 됩니다. 제가 부교육자 생활을 쭉 해오면서 보니까요. 애들을 낳고 키우는 일이 보통 중요한 문제가 아닙니다. 주로 엄마들이 26세에서 36세 사이에 아이를 낳고 많이 기릅니다. 그런데 아이를 가진 부모들이 예배를 못 드려요. 애들 보더라고. 그래서 그거 보면서 야 어떻게 하면 엄마들이 예배에 성공할까 그런 생각을 내가 곰곰이 해보게 됐어요. 자, 부모들의 영적인 상태가 자녀들에게 그대로 전달되는 사실을 몰라요. 그저께 RCA 렘넌트 컨퍼런스에 전에 있던 교회 그 자매를 하나 만났는데 그 자매가 조금만 이제 그 아이를 데리고 있었어요. 아닌지 그때 임신했었지. 그런데 그때 메시지를 성경 공부하고 메시지 들으면서 그런가 그래 했는데 이제 아이가 좀 커가지고 벌써 초등학교 몇 학년 됐어요. 그러니까 이제 목사님이 그때 한 얘기를 이제 이해하겠다는 거예요. 엄마 아빠가 영적인 상태가 얼마나 중요한지 이제 알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뭡니까 그때 들은 메시지가 얼마나 귀하다는 거예요. 근데 그때는 몰랐다는 거예요, 제가. 그렇게. 여러분, 우리 자녀들이 육신적인 지식이 모자라서 절대 망하거나 그런 일이 없습니다. 제가 확인하는데, 우리 아이들이 밖에 나가면 우리보다 지식 공부 더 많이 합니다. 우리 자녀들은 우리보다 훨씬 더 많은 지식을 얻게 돼요. 그런데 우리가 관심이 가져야 되게 뭡니까? 세상 지식을 가르치는 게 아니에요. 우리 자녀들에게 가장 중요한 것이 영혼이라는 사실. 그것 때문에 우리가 교육을 하고 가르치는 일을 하는 겁니다. 세상에 학교에서 가르쳐주지 않는 내용입니다. 적어도 우리는요, 우리 자녀들이 어디로 가는지 영적인 분별력이 있는 사람으로 길러야 돼요. 무엇을 하든지 살아남고 살리는 사람으로 길러야 돼요. 만약 의사들이요, 몸 아픈 부분뿐만 아니라 진짜 영혼과 상처를 치유한다면 그 병원은 막 사람들이 차고 넘칠 거예요. 만약에 학교 선생이요, 지식 전달뿐만 아니라 영적인 상담을 아이들에게 해줄 수 있다면 그 선생은 최고가 될 겁니다. 만약 과학자가요, 영안을 열고 연구를 한다면 그 결과는 확실히 달라져요. 많은 과학자들이 인류를 위해서 뭘 연구해냈는데 이게 영적인 눈이 안 열리고 사단이 존재한 사실 한다는 사실 모르기 때문에 그때 부작용이 너무 많아요. 어떤 사람은요, 탐방에서 일을 하는데 곡괭이로 탁 파내잖아요. 사고를 막 하잖아요. 그래서 이걸 쉽게 할 수밖에 없을까?
그런 생각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뭐 다이너마이트를 만들었어요. 그래서 이걸 장착해가지고 터뜨리니까 뭐 사람이 뭐 1년 해야 될 거를 뭐 며칠 만에 다 해본단 말이죠. 그런데 이 다이너마이트가 사람을 죽이는데 전쟁 도구로 쓰임받을지 누가 알았겠습니까? 나중에 그 다이너마이트를 연구해가지고 발명해서 공작을 지은 사람이 회개하고 그 돈을 전부 사회에 환원했잖아요. 회개하는 마음으로. 영안이 열려야 돼요. 우리가요, 영안이 열리게 되면 사람이 다릅니다. 말을 할 말도 있고 안 할 말이 있다면 구분하게 되고요. 어떤 말은 상처가 어떤 말은 문제가 오는지 알게 됩니다. 그리고 옳은 말이라도 그 상황에서 사단이 기뻐할 말은 안 하게 됩니다. 이 영안이 열리면 그렇다니까요. 아주 중요합니다. 만약에 우리 자녀 우리들에게 영적 문제가 오도록 만들면 큰일 나는 거예요. 이미 왔다면 빨리 치유받도록 해야 돼요. 이 영적인 문제를 어디 가서 고침받습니까? 누가 치유해 줍니까? 우리 청소년들이 우리 아이들이 교회에 오면요, 이 영적 문제 치유받고 해결받도록 도와줘야 돼요. 우리가 알지 못하는 사이에 아이들에게 다 상처가 들어가요. 저도 실수를 많이 합니다만 상처가 들어간다니까. 무슨 어린아이에게 상처가 들어가겠냐 그러가 싶은데 제가 한 번 노릇에서 유심히 봤어요. 근데 저한 아이 둘이 그거는데 형제라. 그래서 동생이 형이 타고 있는 그네를 만지니까 자리가 그러면서 밀어버리더라고. It's mine 그러면서 확 밀어버려요. 그 조금 아이가 나가 떨어지는 거 우는 거예요. 엄마가 쫙 데리다가 오더라고. 근데 내가 그 미는 아이 형을 얼굴을 봤더니 미안한 마음을 숨기느라고 딴 데 보고 능청을 떨고 있는 거야. 이 상처가 들어갑니다. 어떤 사람은요, 형에 대한 상처가 많은 아이들이 있어요. 그 가정 환경이 떨어져. 어떤 사람은 부모에게, 어떤 사람은 다른 친척들에게, 다른 사람에게 여러 가지 살아오면서 크고 작은 상처가 들어갑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 영적인 눈이 뜨셔야 됩니다. 영적인 눈이 열리면 아주 작은 부분에서 큰 것까지 우리가 다 컨트롤할 수 있어요. 여러분 영안이 눈이 열리고 지식의 눈이 열리고 육신의 눈이 건강하다면 틀림없이 성공합니다. 올바른 성공. 여러분 사업을 해도 마찬가지예요. 사업가끼리. 저 사람이 지식의 눈이 있고 육신의 눈이 있어서 사업을 하지만 영적인 눈을 갖고 봐야 돼요. 반드시 그 사람이 갖고 있는 영적 문제가 있어요. 이걸 볼 수 있는 눈이 있어야지 그 사람 살릴 수 있습니다. 그래야지 그 사람 살려야 그 사업이 영원한 동반자로 가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영적인 눈을 뜨고 육신적인 눈을 뜨고 지식적인 눈을 뜰 때 어떤 일이 벌어지냐. 우리 잘 알잖아요. 요셉 보세요. 요셉이 어떤 상황에 놓여 있으면 형들이 죽이려고 합니다. 그래서 노예로 팔았죠. 그래서 나중에 요셉이 총리가 됐습니다. 자, 형들이 쌀을 사러 와서 요셉의 얼굴을 봐도 못 알아보는 거예요. 설마 죽었다고 생각하면 동생이 총리가 되라고 꿈에도 생각 못 했겠죠. 근데 총리 요셉은 알아봤습니다. 나중에 내가 당신의 동생 요셉이라고 밝혔더니 벌벌 떠는 거예요. 보복할까 봐. 이때 요셉이 뭐라 하겠습니까? 형님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형님들이 나를 애굽에 판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우리 생명을 구원하려고 나를 앞서 보냈습니다. 이게 영적인 눈이 열린 사람들이 할 수 있는 말입니다. 다윗을 보세요. 아니 골리앗이 와가지고 여호와 하나님을 욕하고 모욕을 합니다. 이스라엘 사람을 욕합니다. 어른들은 벌벌 떨고 가만히 쳐다보고 있습니다. 이때 다윗이 단순히 화가 난 게 아닙니다. 뭐라 하겠습니까?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오지만 나는 만군의 여호와 이름으로 너에게 간다. 이렇게 선포했잖아요. 어른들이 이해를 못한 거예요. 사울왕이 이해를 못한 겁니다. 아니 네가 이길 수 있겠냐? 이길 수 있습니다. 사자와 곰의 이빨에서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께서 어찌 사신 여호와 하나님을 모욕하는 저 사람에게 나를 건지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나온 겁니다. 영안 열린 사람. 영적인 눈을 열어야 됩니다. 여러분, 영적인 눈이 열리면 선택할 때도 판단할 때도 완전히 다릅니다. 여러분, 사업을 해도 내가 선생을 해도 뭘 해도
영안이 열려야 됩니다. 영안이 열리면 어떻게 우리가 어떤 일이 벌어지냐? 사단이 하는 짓을 알게 돼. 아니 사단이 접근하고 있는 사실이 보이는데 누가 당합니까? 아니 도둑놈이 도둑질을 우리 집에 오고 있는데 그걸 안다면 무덕에 도둑질을 당합니까? 그렇잖아요. 모르니까 당하는 거예요. 저 사람이 사기꾼이 모르니까 사기 당하잖아요. 우리가 영안이 열리면 사단이 하는 짓이 다 보인다니까요. 왜 우상 숭배하지 말아야 되냐? 왜 점쟁이 찾아가지 말라고 하냐? 그 이유를 알게 됩니다. 오늘 여러분 영안을 꼭 여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육적인 눈도 주시고 건강을 주셔서 오늘 이 자리에 예배드릴 수 있도록 해주니까 감사할 일입니다. 또 하나님께서 나에게 지적인 그런 눈을 주셔서 일도 하고 사업도 하게 하신 거 감사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정말 인생에 사는 동안에 뭐가 가치 있는 일을 해야겠다 그거 깨달은 것도 감사합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이 뭐 영안이 진짜 떠야 돼요. 그래야지 흑암 세력이 보이고 사단이 하는 일이 보입니다. 눈에 보이지 않지만 많은 사람들이 사단의 종로도 하고 살아가고 있어요. 지금. 사단의 노예살이하고 살아간다니까요. 요셉의 얘기가 지금 세상 얘기 역사를 우리에게 가르치려고 기록한 게 아니에요. 영적인 내용을 설명하기 위해서 기록한 겁니다. 애굽은 어떤 흑암 나라입니다. 바로는 누구입니까? 사단입니다. 우상 숭배하는 사단입니다. 이 사단한테 하나님의 백성들이 딱 붙잡혀 노예살이 하는 거예요, 지금. 거기서 빠져나오는 비밀이 뭐예요? 희생제사. 모세가 이거 눈이 열고 이스라엘 백성이 이끌어냈잖아요. 영적인 눈을 이해를 해야 된다니까. 세상 역사를 우리 배우라고 학교에서도 배워요, 세상 역사를. 여러분, 정말 새해에는 영안을 뜨고 그릇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내 영혼이 잘된 것 같이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기도한다. 영안이 열리면 복음보다 더 가치 있는 것이 없구나 이걸 발견하게 돼요. 내 인생 최고의 가치를 발견한 사람이 할 수 있는 게 뭐예요? 일심으로 나갈 수 있는 거예요. 한 가지 마음으로. 우리가 뭔 일이든지 일심으로 하면 성공합니다. 인생의 가장 큰 문제가 뭐냐? 사단의 끈질긴 공격입니다. 문화를 통해서, 법을 통해서, 사람을 통해서, 환경을 통해서 주님 재림할 때까지 공격할 겁니다. 어떻게 이깁니까? 영안 열려야 이길 거 아닙니까? 여러분이 응답 받을 줄 알고 공격을 합니다. 그릇 준비 못하도록 이 핑계 저 핑계 대면서 공격합니다. 이 핑계 저 핑계 대도록 우리 인생은 끊임없이 멸종유기로 몰아가면서 공격합니다. 보세요. 애굽 시대 남자애를 다 죽여라. 바벨론 시대 모든 유대인들을 다 죽여라. 로마 시대 모든 기독교인들 다 죽여라. 이 사단이 하는 짓 아닙니다. 재앙 시대 옵니다. 이 흑암 세력을 영안이 아니니까 못 보는 거예요. 사단이 하는 짓도 몰라. 요번에 다 아시죠? 콜로라도 주에서 마리아나 공식적으로 판매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대부분이 그냥 넘어갈 거예요. 아, 그런가 보다. 이제 미국은 본격적으로 마약 동네로 바뀝니다. 보세요. 동성년에 한 주에서 허락하니까 지금은 30개 주, 약 30개 주에서 허용해야 됐습니다. 절반 이상 주에서 동성년에 이제 허락. 왜? 정치인들은 이런 거 모른다니까요. 돈 생기고 그냥 표 얻으면 다 해주는 거예요. 뛰어난 인물이 나와 정치 자리에서 인간 문제 해결하니까 천만의 말씀. 이제 한 주 허락했습니다. 또 옆에 주변 하나씩 하나씩 허락합니다. 나중에 전 미국이 전부 마리아나 하나 이제 판매합니다. 그럼 어떻게 됩니까? 우리 청소년들은 무자격적 노출 다 되는 거예요. 그리고요, 이제 한 30개, 40개 주에서 마약 판매 허용하게 되면 코로나 주에서는 이제는 헤로인 판매 허용합니다. 이거 두고 보세요. 여러분 큰일 났어요. 큰일 났어요. 이제 시작입니다. 단추 하나 푼 거예요. 푼 것처럼 보이지만 이제 곧바로 옵니다. 얼마 안 있으면. 아니 지금도 학교 주변에 누구 다 알아요. 마약하는 사람들은.
누가 마약 판매하고 누가 딜러인지 다 안다니까 자기들. 돈만 있으면 쉽게 가서 다 구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제 공식적으로 이게 됐다 큰일 나는 거예요. 저는 교회 열심히 다니면서 마약 마리아나 피는 친구 봤어요. 일 제대로 하나도 못해요. 붕 떠가지고 다녀요. 이 흑암셀이 하는 일을 보세요. 안타깝다. 교회마저 이 영안이 얻어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교회가 무슨 세상 친교단, 친목단체입니까? 한인도 한번 떠들어보세요. 5만 대만 친목단체 다 있어요. 교회마저 이 영안이 얻어버리면 큰일 나는 거예요. 2014년 올해 여러분 육신적인 눈은 이미 갖고 있고 여러분 공부도 하고 다 이제 했습니다. 영안을 벌쩍 뜨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시대 보는 눈, 그 다음에 미래 보는 눈 열기 바랍니다. 그리고 내 인생을 준비하게 응답받을 그릇입니다. 세상 사람이 다 영적을 얻어갈 때 여러분 영적인 눈 뜨면 여러분 최고 응답을 받는 겁니다. 일생의 응답을 받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메시지를 잘 이해하시고 기도 제목으로 삼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